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별 강원도 관련 공약을 살펴보는 춘천 MBC 기획보도. 오늘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순서입니다. 법과 원칙, 정의를 내세운 유승민 후보는 보수층이 직결하면 승리가 가능하다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국가발전 수혜의 변방에 머물렀던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약속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재정폭탄을 강원도가 떠안지 않도록 국가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와 관광을 필두로 친환경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3D 프린팅과 첨단 의료기기 산업이 강원도 중심도시에서 뿌리 내릴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동해안 북부선 철도와 제천 삼척간 ITX 철도 고속도로 등 타 도시와 연결된 광역교통망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법안 개정 등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각 지역마다 요구되고 있는 기간 산업인 SOC를 충실하게. 바른정당 강원도당은 무리한 조직 확장보다는 핵심 당원을 중심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변화와 개혁을 원하는 보수층의 표심을 끌어안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보수 정당과의 차별화가 절실하지만 보수 개혁 파급 효과가 미미한 점을 개별 접촉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보관입니다. 변화와 그 개혁을 요구하는 그 진정한 그 보수층의 직결과 그분들의 그 진정함을 수용하는 그 선거 운동을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보수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바른 정당은 법과 원칙, 정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위해 강원도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